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2021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TOP 10! 어떤 기업이 제일 존경받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. 채널 고장! 10위 코스트코. 설립자 짐 시네갈. 설립일 1976년 7월 12일 한국 매출액 4조 5,229억 원. 한국 임직원 수 5,500명. 코스트코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어요. 저는 예전에 양재점 한번 가봤는데 먹을 게 어마어마한. 그렇다면서요. 9위 넷플릭스. 설립일 1997년 8월 29일 가입자 수 2억 370만 명. 그 2억이 넘는 가입자 중에 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. 요즘에 넷플릭스 인기가 네. 하늘을 찌르잖아요. 맞아요. 볼 게 너무 많아요. 8위 JP모간 체이스. 설립자 앨런 퍼. 설립일 1799년 9월 1일 매출액 1156억 2700만 달러. 순이익 445억 4500만 달러. 이 기업을 저는 처음 들어봐가지고 너무 궁금해서 찾아봤거든요. 이 기업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융기업 중 하나라고 합니다. 7위 알파벳. 설립자 세르게이 브린, 레리 페이지. 설립일 2015년 8월 10일 순이익 163억 5천만 달러. 뭐 알다시피 구글과 뭐 연관이 굉장히 많은 기업이잖아요. 6위 버크셔 해서웨이. 설립자 올리버 체이스. 설립일 1839년 대표자 워렌 버핏. 워렌 버핏 그나마 제가 들어본 분이 나왔네요. 워렌 버핏 하면 뭐 누구나 알죠. 그럼요 그럼요. 5위 스타벅스. 설립자 제리 볼드윈, 골든 보커, 지브 시글. 설립일 1971년 3월 31일 직원 수 27만 7천명. 스타벅스가 이렇게 오래됐네요? 2000년대 초반에 뭐 별다방 별다방 이러잖아요. 그때 처음 들었었는데 얘네들이 오래됐다. 역사가 깊네요. 4위 월트 디즈니. 설립자 월트 디즈니, 로이 디즈니. 설립일 1923년 10월 16일 대표자 박 체이펙. 디즈니 너무 사랑합니다. 정말 디즈니 유명한 게 뭐 미키마우스. 네네네네네. 3위 마이크로소프트. 창업자 빌 게이츠, 폴 앨런. 창립일 1975년 4월 4일 대표자 사티아 나델라. 마이크로소프트도 정말 많이 들어갔죠. 저는 이 회사 하면 빌 게이츠밖에 생각이 그쵸, 안 납니다. 그쵸. 2위 아마존. 설립자 제프 베조스. 설립일 1994년 7월 6일 직원 수 79만 8천명. 직원 수가 어마어마하네요. 그러니까 요즘에 유튜브나 트로드 아마존에 맞아. 관련된 영상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. 향후 몇 년 후에 드론으로 다 배송한다고 하더라고요. 제가 아, 진짜요? 우와. 1위 애플. 창업자 스티브 잡스, 스티브 워즈니악, 로널드 웨인. 설립일 1976년 4월 1일 대표자 팀 쿡. 애플이 또 1위를 하네요. 애플 정말 존경받을 만한 기업이죠. 1위부터 29위까지 모두 미국 기업이었으며 아시아에서 제일 높은 순위를 차지한 건 31위 일본 도요타 자동차라고 합니다. 삼성전자는 49위를, 현대차는 169위를, LG전자는 196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. 몇 년 후에는 네. 그 멀지 않은 시간 내에 한국 기업들도 10위권 안에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. 네.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.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.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